코비가와 아이다의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은 바로 이 안동에서 시작합니다. When lights go out. 여러분은 안동하면 떠오르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요? 명월교? 도산서원?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안동에서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안동의 히든 스팟과 히든 포토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지금 제가 안동으로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저와 이 아이더와 함께 안동의 곳곳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o! When spring is coming. 여기는 백운정 건너편에 있는 송숲길인데요. 여기가 왜 지금 한창 주목을 받느냐 하면 이 주변에 보이시는 벚꽃길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와, 지금 완전 봄이네요. 사실 이제 벚꽃이 올해 굉장히 빨리 피고 지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제 떨어진 지역도 많은데요. 여기는 아직까지도 이 막바지 벚꽃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예쁘게 뽐내고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정말 없다는 점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벚꽃을 즐기는 게 요즘 쉽지가 않은데 그게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소나무가 엄청 울창하게 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과 이 약간 핑크 벚꽃의 조화를 느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비군정 앞에 있는 송숲길입니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 바로 병산서원입니다. 이 뒤에 지금 풍경 보이세요? 와, 너무 예쁘죠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병산서원은 특히 하늘에 예쁜 구름이 낀 날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옥과 그 뒤에 산 그리고 그 위에 걸려있는 구름들까지 조화가 너무나도 예쁜데요. 병산서원은 하회마을에서 그렇게 멀진 않은 곳인데 생각보다 방문객이 적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산서원 안으로 들어가면 더 기분 좋은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서원 곳곳에 있는 꽃들과 또 앞에 펼쳐진 정말 아름다운 풍경은 병산서원에서 앉아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장관입니다. 아, 그리고 이곳에는 백일홍이 피는 시기가 가장 예쁘니 꼭 참고하세요. 병산서원의 숨은 포토존은 바로 이 메인 건물 뒤에서 사진을 찍는 것인데요. 앞에 펼쳐진 풍경과 어우러져서 정말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 어느 때 와도 이 아름다운 병산서원을 안동에 가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더 투루 방풍 자켓을 입고 왔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일교차가 큰 봄에는 이런 자켓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더 방풍 자켓이 너무 가벼워서 약간 지금 전 입은 느낌도 안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가볍습니다. 또 약간 바람도 어느 정도 통풍이 돼서 시원할 땐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봄에 정말 알맞은 옷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낙강 물길 공원입니다. 사실 여기는 저 바로 근처에 영월교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월교까지만 가시고 여기 안까지는 들어와 보시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에 지금 분수가 나오면 훨씬 더 예쁜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분수가 나오지 않네요. 여기는 굉장히 조용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영월교에서 약간 북적거리는 사람이 많은 곳을 다니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 낙강 물길공원까지 오셔서 아주 여유로움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비밀 히든 스팟이 있거든요. 낙강 물길공원의 히든 스팟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는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밑에서 조금만 올라오면은 바로 이 숨겨진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고 또 여기 앞에 앉으면 와, 이 뷰가 제대로 보이거든요. 답답했던 마음이 확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낙각 물개공원의 이 밑에도 좋고 위에 가서 보시는 것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비밀 히든 스팟을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온 곳은 부영대입니다. 사실 부영대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회마을, 저기 보이는 하회마을을 갔다가 부영대는 안 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데요. 아, 저 뒤에 보이세요 지금? 와, 지금 이 하회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벚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이 부영대로 오시는 길은 주차장이 사실 여기서 한 5분만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올라오는 난이도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오시면 이 안동의 시그니처인 하회마을을 분명히 꼭 가시지만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멋진 부영대를 꼭 오셔야 이 아름다운 하회마을과 안동의 풍경을 더 즐길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호비가와 아이더의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바로 이 안동편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벚꽃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병산서원 또 난강 물개공원과 마지막으로 부용대까지 이 안동의 곳곳을 살펴보셨는데요. 제가 볼 때 안동은 아직까지도 봄의 느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동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행은 참 아이더와 함께해서 덥지도 춥지도 않고 참 뽀송뽀송하고 즐거운 여행이었는데요. 이 아이더와 함께한 이 안동 여행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안동으로 한번 봄을 느끼러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